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11장 트레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에피소드부터 여기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using trait 섹션입니다. 여기서 다룰 것은 trait object와 trait object의 layout, generic function, 그리고 trait object와 generic function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주제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ait, using trait 이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트레이트를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할 때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트레이트 그 자체가 스코프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코프에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라이트 올이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하면은 이 라이트 올이 규정되어 있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메소드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주는 방식이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여기 스탠다드 IO에 있는 라이트 트레이트에 규정되어진 write all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다 쓰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렇고 트레이트 오브젝트는 트레이트 오브젝트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좀 봤습니다만 트레이트 오브젝트는 간단히 말하면 트레이트 오브젝트는 그냥 포인트이죠. 포인트인데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좀 스마트한 포인트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트 오브젝트는 포인트이고 포인팅 both data and method인데 of a specific trait 특정한 트레이트의 method related method 그죠? 데이터와 그리고 특정한 트레이트에 연관된 메소드들을 가리키는 포인트들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 그게 스마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와 달리 일반적인 포인트는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스마트 포인트는 두 개의 포인트가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냥 트레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뭐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애가 뜬 거잖아요. 라이트 했는데 이 라이트를 이렇게 그냥 이 라이트가 라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다 하는 어떤 라이트이다.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니까 라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많죠. 종류가.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들마다 데이터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메모리에서 차지해야 될 데이터 공간의 크기가 다 다른데 컴파일 시점에 러스트 컴파일러가 어떤 데이터 타입에 적당한 공간을 할당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utable write 이렇게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레퍼런스는 뭐죠? write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레퍼런스니까 얘는 포인트란 말이잖아요. 포인트는 크기가 똑같죠. 데이터 타입이 100메가짜리 데이터 타입이든 아니면은 1바이트짜리 데이터든 그것을 가리키는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 포인트의 크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트레이트 오브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에 요 컴파일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할당해야 될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트레이터 오브젝트의 뭐라고 해야 되나 목적입니다. 그래서 purpose of trait object is to 뭐예요? determine the size of memory space입니다. 언제? when compiling time at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요렇게 정리를 해 나갈게요. 정리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그림들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11장 트레이트 앤 지네릭스입니다.
그리고 트레이트 오브젝트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스마트 포인트잖아요. 지금 보면 mutable buffer as a mutable write. mutable buffer를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는 mutable write란 말이죠. write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로 쓰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트와 그리고 VPTR이죠. VTable를 가리키는 포인트. 그것을 VPTR이라고 표현합니다. VTable은 지금 같은 경우 이 버퍼가 예를 들어서 이 버퍼가 좀 전에 뭐였나요? 데이터 타입이 UAT였죠? UAT의 벡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UAT의 벡터가 임플멘트한 write 그죠? write 트레이트의 메소드들 그 메소드들을 쭉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들이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 메소드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름은 같겠죠. 이름은 다 똑같은 이름을 쓸 겁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은 다 라이트 트레이트에 증이되어진 것들이잖아요. 시그너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 타임 됐을 때 나중에 이 트레이트 오브젝트가 포함하고 있는 지금 같은 게 버퍼가 UAC면은 벡터 UAC에 임플멘트한 메소드를 찾아서 나중에 두 개를 매칭하게 됩니다. 그 매칭하는 과정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매칭을 시켜놓고 이따 이제 뭐 지금 여기서 발생한다고 말하긴 그러네. 여기는 아직까지 펑션이나 메소드를 호출한 게 없네요. 호출할 시점에 특정한 그러니까 이 라이트가 호출하는 메소드 라이트 점 뭐 write.writeAll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따르면 그 writeAl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write의 데이터 타입 여기에 특정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트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local file 해서 file create hello text 해서 파일입니다. 얘는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say hello에게 이렇게 mutable local file 전달한다고 하면은 이 mutable local file은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레퍼런스가 전달되죠. 그죠? 근데 say hello라고 하는 펑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say hello라고 하는 펑션 어디 있나요? 우리가 언급하고 지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say hello 시그너처가 아니고 좀 놀라야 돼. 여기 있네요. 자, say hello라고 하는 펑션을 보시면은 얘는 write를 임플멘트한 write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레퍼런스를 입력으로 받죠. 그죠? 그러니까 write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임플멘트한 write all 그걸 불러와서 여기서 적용한다는 거죠. 좀 복잡하나요? 그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코드만 보셔가지고 바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적절한 예를 말씀을 좀 드리려면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 say hello 로의 아규먼트. 이 아규먼트는 특정한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해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고 이것은 뭘 임플멘트한 거죠? 멘티 그래서 write 트레이트. 그죠? 그게 지금 여기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들어 이런 여기에 대응되는 이런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이 뭔지에 따라서 say hello라고 하는 메소드의 내부에 포함되어진 write all이라고 하는 write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나중에 이 내부에 바디 내 쓸 거란 말이에요. write all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데이터 타입이 뭐 예를 들어서 write trait를 임플멘트한 종류 10가지가 있다면 write all을 임플멘트한 종류도 10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 전달된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왔죠. 따라서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임플멘트한 write 트레이트의 write all 메소드를 불러오게 됩니다. 조금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이렇게 구동되는지 그 내부 알고리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어지는 나머지들도 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좀 전에 봤던 스마트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게 바로 스마트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스 뉴에서 로컬 파일. 이 로컬 파일은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렇죠? 그것을 여기다가 전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걔는 파일은 박스는 박스인데 어떤 박스냐니까 라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요 박스 뉴 파일 파일 자체를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박스 라이트로 이렇게 두 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박스 파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담길 때는 박스 라이트로 담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네릭 펑션은 마찬가지로 지네릭 펑션과 트레이트 오브젝트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언제 메모리 공간을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네릭 같은 경우에는 for 지네릭이라고 할까요? 지네릭 the size of memory per variable are is determined 언제 결정되죠? compile time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trait object의 경우 런타임이죠. 요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트레이트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지는 런타임 돼야지 알 수가 있지 그 전에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네릭은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나요. 그래서 훨씬 빠릅니다. 좀 CJ 헬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W는 라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무엇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뮤트블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리고 write all, 플러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write all 같은 경우는 write 트레이트에 정의된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뀐 부분은 이게 뭐예요? 요거는 트레이트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지네릭을 이용하는 경우 형식, 데이터 형식의 차이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기는 트레이트 오브젝트가 훨씬 더 간명해 보이죠. 그리고 밑에 이건 뭔가 say hello에서 local file, byte 이렇게 하게 될 때는 say hello의 파일 그죠? say hello는 generic이잖아요. 현재 generic으로서 파일을 데이터 타입 넣어준 거고 이 경우는 vector over UAC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say hello는 위에 있는 요겁니다. 지네릭으로 정의된 요걸 말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죠. say hello이고 그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미 공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지네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나요? 지네릭은 첫째는 데이터 타입에서 지네릭을 쓰고 struct라든가 enum이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는 펑션에서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우 있는데 그 애는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또 재밌는데 지네릭 메소드입니다. 클렉트가 클렉트 자체가 지네릭이에요. 데이터 타입은 C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는 에러가 뜬다는 거예요. 왜 에러가 뜨느냐니까 지금 현재 클렉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리턴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클렉트라고 하는 트레이트에 정의되어진 펑션이죠. 펑션에 정의되어진 리졸트 데이터 타입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제로를 인풋으로 받아서 도대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리턴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SRT2 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전처럼 UAS 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는 하나의 숫자로 끝나는 것 같지만 숫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대략 6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인지를 특정해 줘야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 스탠다드 폼의 디버그를 가져왔습니다. 탑10에서 디버그에서 인풋을 벡터 타입 T 디버그 가능한 벡터를 가져와서 뭐 탑10을 어떻게 하는 펑션인데 이 펑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탑10이 점수가 1등부터 10등까지를 골라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의 속도가 제일 빠른 것 순서대로 1등부터 10등을 골라내든가 이런 펑션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디버그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다른 트레이트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트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트레이트를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구하는 그런 만족하는 그러한 지네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버그라고 하는 부분 있고 해시라고 하는 부분 해시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퀄리티를 지원하는 트레이트 세 가지 트레이트를 다 지원하는 특정한 메소드들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 지금 같은 경우는 U32와 스트링이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탑10에 들어갈 수 있는 T의 종류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묶는다고 해서 이걸 바운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묶는 거예요. 제약을 가는 거죠. 데이터 타입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플 파라미터. 여러 개의 파라미터죠. 하나, 두 개 파라미터인데 이런 식으로 M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고 그리고 R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된다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도 있네요. 데이터는 데이터셋이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where를 써서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친구는 라이프 타임이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팬케이크 스테이크 해서 푸시, 토핑 있고 팬케이크 리조트 타입 얼리어스를 말하는 거네요. 타입 얼리어스에서 이것을 가지고 요걸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팬케이크 리조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타입 얼리어스 내용 우리 여러 차례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네릭과 트레이터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인가 하는데 가능하면은 지네릭을 쓰는 것이 낫다. 그 결론입니다. 왜냐하니까 트레이트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지네릭이 더 빠르고 근데 지네릭은 단지 파일 크기가 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트레이트 오브젝트를 써야만 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베지터블이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지네릭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샐러드가 다양한 종류의 베지터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다양한 종류의 베지터블을 담아서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네릭을 쓰게 되면 단 한 종류의 야채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트 오브젝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트레이트 오브젝트를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스트럭트 내에 다양한 종류의 뭐예요? 지네릭 아니죠. 야채들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벡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한번 그 답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네요. 밑에. 이렇게. 여기에 트레이트 오브젝트입니다. 베지터블을 박스에 담는 거죠. 담게 되면 이렇게 박스 자체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요 전체 셀 스트럭트 샐러드라고 하는 스트럭트의 이 스트럭트라고 샐러드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할 크기를 박스에 담음으로 해서 결정할 수가 있죠. 박스에 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 베지터블 이 경우는 에러가 되겠죠. 그죠? 특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Subway Vegetable에서 오직 하나의 베지터블만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베지터블 자체가 여기서는 컨스턴트 사이즈가 아니죠. 왜냐니까 베지터블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야채가 종류가 사과는 예를 들어서 2바이트를 차지하고 양상추는 3바이트를 차지하고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는 야채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상추는 1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지터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라고만 해서는 사이즈를 특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박스에 담게 되면은 특정하죠. 그 야채의 크기가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얼마든 간에 얘는 포인트잖아요. 그죠? 포인트니까 당연히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단 두 개의 포인트로 구성된 하나의 포인트죠. 따라서 언제나 특정한 크기의 박스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